최근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중 분양 예정이던 한 재개발 단지는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분양 일정도 미뤘습니다. 인천시가 구상 중인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부평과 계양 지역에는 광역철도를 기본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부평 지역 전통시장들이 꾸러미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환경 교육 등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점차 오르고 있는데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분양권은 수억 원의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 분양 예정이던 한 재개발 단지는 분양가를 시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분양 일정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재개발 지역. 오는 2024년까지 아파트 2,4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초 이달 중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분양 일정은 올 가을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분양가를 시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재개발 조합이 분양 일정을 미룬 겁니다. 서울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계양구와 부평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각각 9.7%와 15.3%씩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해당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대에 분양했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권이 2억 원이 넘는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해당 단지의 조합원 분양권 역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4억 원의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대. 결국 웃돈을 고려하면 전용 84제곱미터의 3.3제곱미터당 시세는 2,200만 원 수준입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와 조합이 생각하는 분양가가 달라 분양을 미루게 됐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분양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해당 재개발 단지뿐만 아니라 분양을 앞둔 다른 단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1,700 한다.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래가 4호까지 됐고 나오는 물건은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의 물건은 나오고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을 앞둔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분양 일정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구상 중인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2040년 인천시의 모습을 미리 그려본 건데요. 우리 지역 부평과 계양 지역도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2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구상 중인 지역의 발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 주목할 점은 송도와 구월, 부평을 GTX를 기반으로 한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인 부평과 계양 지역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계양 신도시를 거점 개발하고 GTX 비복합 역사를 통해 부평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를 지하화해 상부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부평 캠프마켓은 문화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경인 아라뱃길과 계양산, 그리고 부평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오는 9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 굴포천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0분쯤 굴포천 당미교 남측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61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에 사람이 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부평 지역 전통시장들이 꾸러미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꾸러미 상품은 부평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싱싱한 제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알려주면 이를 포장해 배달하는 형식입니다. 특히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인천시 농아인협회도 꾸러미 배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는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들어서서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꾸러미 상품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원래 50박스 갖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30박스로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부천시가 전국 200여 개 지자체들과 함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 교육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데 동참하는 운동입니다. 최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성미경 인천 여성의 전화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성비의 문제를 제기했죠.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아, 네. 지난 5월 17일 날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거기에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안에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이 남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자료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도의 자치경찰 제도는 현 시점에서 핫 이슈인 검경수사 기소권 분리, 즉 검찰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검찰의 기소권 독점도 문제지만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을 분리한 건데요. 이 안에 위원회를 두어서 서로 견제하게 한 제도예요.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에서 특성에 맞게 그 치안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수요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자체 안으로 행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하고도 또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서 실제 이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치안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경찰의 더 친밀한 그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지자체 장한테 임명권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토호 권력의 비호의 우려나 또 선거로 수장이 바뀌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제대로 역할 못할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정 성이 대다수인 경찰 조직에서 일부지만 부패하고 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법 제18조에 의거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찰법 안에는 특정성 분야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조례로 내려오면서 그 조항이 모두 빠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인천시의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조례 표준안을 받아서 성별 영향평가나 인권 영향평가 등의 검토 단계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는 모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위촉지의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예,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측면의 노력들이 필요하죠. 현재 인천에서는 박남춘 시장님이 모든 군구에 여성 친화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고, 재임 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각 구군에서는 나름대로 여성 친화도시 승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관뿐만 아니라 민에서도 성평등 지표 분석이나 정책 분석 또는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면서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여성의 전화에서도 구군별 성평등 지표 분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민과 관이 서로 협조 조력 관계가 되어야지 성평등 도시 인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인천시가 양성평등 도시로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성, 특히 남성이 중심이 된 자치경찰위원회가 던져준 메시지는 전문가가 남성이라는 프레임뿐만 아니라 특정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부정의의 카르텔을 고착하고 유지하겠다는 의지를도 읽힐 수 있습니다. 한 사회에 다양한 의견과 경험이 반영되는 정책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조례나 정책을 만들 때 이게 인권의 측면에서 또 성별로 어떤 영향을 끼쳐지는지 사전 평가와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인권위원회도 있는 인천 안에 인권위원회도 있는데요. 그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도 특정 성비에 관한 규정하고 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인천시가 성평등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미경 인천 여성의 전화 대표였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균을 내보니 53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수천만 원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가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5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하게 해달라.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에 약 1만 명가량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을 시작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의 상황도 살펴보죠. 이달에만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을 고리로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62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부산은 무려 503명이 유흥업소발 확진자입니다. 치료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거론한 이 사례들만 해도 최소 40억 원이 넘게 쓰인 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자기 돈으로 그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모든 거 보상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후주의를 해가지고 걸리시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는 등교가 중단되고 학생 등약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뿐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7주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단속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834건, 4,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유흥업소 확진자는 세금도 아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7월 열리는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은 27일 6가지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올해 영화제 슬로건인 이상해도 괜찮아를 케이크 이미지로 형상화해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화제가 준비한 만찬을 맛있게 먹고 즐기라는 의미인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장르 영화의 특색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삶의 큰 변화를 맞은 영화인과 관객에게 희망과 위로의 뜻을 건넨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터 제작 뒷이야기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적인 가치와 현황을 담은 기록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부평구는 2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도면과 역사적 고찰, 건축 현황, 흑백 화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부평구는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추가 조사 등을 거쳐 기록화 보고서를 제작하고 6월 말까지 전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문화재청에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권고가 있었고 공영주차장 신축 부진의 줄사택의 철거를 보류했다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남동산단의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산단의 고부가 가치를 위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천시는 남동산단을 스마트 기술 기반의 첨단 소재 부품 공급 기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주력 산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치매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6일 인천 미림극장에서 같이 함께 시네마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는 조기현 감독이 제작한 치매 다큐 영화 한포 10kg 100개의 생애가 상영됐습니다. 영화는 초록의 치매 진단을 받은 건설 노동자 아버지의 노동과 생애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인천 지역 초록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행사에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영화 상영 이후 조기현 감독은 상영관을 찾은 치매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초록이 치매 환자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큰 좌절감을 겪곤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초록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지역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1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7.31% 상승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김포시 토지정보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계양구가 2021년 하반기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18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된 고졸 이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청년 인턴은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구청 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시급은 계양구 생활임금이 적용된 만 180원입니다. 계양구는 전산 추첨과 서류 면접 전형을 거쳐 다음 달 16일 구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는 지켜줄게 너를 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동학대로 아파하는 아이들을 위한 노래인데요. 김현철, 박기영, 홍경민, 루나, 추더와 같은 뮤지션들이 참여해 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한 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좋은 일에 재능을 기부하는 가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대, 이제는 사라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어. 그냥 바삐 무심히 지나쳐갔어.